지방정부나 네. 또는 주민들이 네. 협력을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잘 지켜서 후손들한테 어럿이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이렇게 웃으신 모습이 한평생을 이렇게 사셨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 이렇게 영상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을 한번 저희가 미리서 찾아서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한번 켜시고 한번 보시죠. 네. 이 아시다시피 이상은 27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뭐 어떤 뭐 100년 산 이상으로 큰 업적을 남기시죠. 지금 보고 느끼신 소감 한번.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여령 장관을 생각 안 할 수 없네요. 네. 그분이 일찍이 디지로그 시대다는 네. 잡지하고 영상으로 하는 거하고 동시에 네. 네. 정말 이 시대에 꼭 맞는 네. 매거진입니다. 최고의 과학 문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왔던 우리 활자 문화하고 네. 기가 막힌 결합이시네요. 네. 아. 문화유산 국민 신탁이 사실은 뭐 저부터서 좀 약간 생소했었거든요. 그랬나요? 네.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이 단체를 좀 우리 회장님이 하시고 있는 이 운동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1895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제 문화유산도 훼손되고 자연도 훼손되고 해서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게 내셔널 트러스트 네. 운동이잖아요. 네. 네.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헤리티지, 네. 문화유산 국민신탁인데 용준 문화유산청장 때 뒤늦게나마 우리도 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민간운동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정부가 좀 마중물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신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네. 내년이면 15주년이 됩니다. 50년 이상 된 것은 우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다 중앙정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네. 또는 주민들이 네. 협력을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잘 지켜서 후손들한테 어럿이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월 5천원 또 10,000원 그래서 10,000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는데 지금 14,000여 명이 동참을 해서 크게는 워싱턴 주미공사관 최초의 우리 공사관을 찾아온 일에서 붙어서 서울에 통일동에 있는 이상의 집 울릉도의 역사관을 지킨다든가 보성의 조정래 태백선명에 나왔던 여관을 네. 그대로 지금 잘 보존해서 지키고 100여 년 된 건물이니까 그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영원히 보존하는 거죠. 네. 민간 차원에서도 10여 년 전에 이게 군포에 있는 네. 동네 정씨 시가가 한 100억대 이상이 되는데 아홉 형제가 우리 문화유산 신탁에 기증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잘 보존되고 있고 물론 거기서 이제 그 후손이 살게 하고 우리 단체장님들이 먼저 우선 그렇죠. 예. 나서줘야 지방에 보존해야 될 네. 문화유산들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걸어다니는 박물관. 아, 아니죠. 그렇지 않죠. 문학계의 대부. 아이고. 이런 별명들이 다양하시던데요. 출판으로 번 돈을 좀 사회 환원하는 방법으로 출판 박물관을 설립하게 됐고 우리 형제가 서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정말 사회에 뭘 기여할 것인가가 역시 출판박물관. 그래서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60년 가까이를 문학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한국전쟁 가장 리얼하게 잘 썼다 하는 게 이범선의 오발탕이잖아요. 네. 이범선 후손들이 정말 펜대 하나, 명함 한 장까지라도 전부 삼성출판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네.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배씨를 네. 만들어서 뭐 여기 보면 뭐 최승희 뭐 보스타부터서 전 수필 가면서 애총 회장도 했고 정무장관도 하셨죠. 저런 분들이 50년대 한국일보 기자로 계실 때에
김웅수 하대교장 하자. 모자이크 초상화를 그려준다. 그런 것도 기꺼이 여기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요새 기증 문화가 많이 아주 화두로 돼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동참들을 해주는 씨앗도 되고 또 직접 헌책방이 있든 어디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야 하여튼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아, 네. 아, 헌책방에 가셔서 보물을 찾아내시네요. 보물 찾기 열심히. 정다산의 부인에게 줬던 유훈이 없어졌다가 그냥 고물상 이렇게 리아카에 거기서 발굴해서 지금 민속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보물도 있듯이. 회장님처럼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나 찾아내지 저희들 보고 찾아내라고 찾아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향토사. 지방지가 아주 잘 향토사가 있어서 그게 총체적으로 해서 국사의 이 미끄럼 되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향토 사학자들이 자기 고장을 지키면서 뿌리찾기 운동하는 거 보면 아주 놀라워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한 개 정도만 그래도 이 사례는 꼭 한번 좀 말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지요? 91년에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을 때에 유엔 본부에 뭘 기념품을 만들 것인가? 금속화자 자판을 만들자. 그래서 어린천강 지고 자판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유엔 본부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가지고. 2007년에 반기문 총장이 그때 취임했을 당시에 한국 전통 공예 유엔 본부 특별전 조직위원장을 영상에 맞춰서 갔을 때 확인을 해봤어요. 제대로 있나 했더만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격이 얼마 우리는 인쇄문화 13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지도 또 대단한 그 나라는 자부심이 초조대장경이 저희 방문에도 국보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만 고려 현종 때 찍은 건데 지금 봐도 엊그제 찍은 것 같지 종이도 전문가들 이야기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당나무는 다 같이 나오는데 사계질이 완벽한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난 당나무가 가장 섬유질이 좋다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지방정부라는 매거진을 어쨌든 영상과 함께 만들고 있는 매체로서 우리 지자체의 시너지를 좀 내릴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지방자치 단체장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목민관으로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시선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관광사업입니다. 그 관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됨과 동시에 몇몇이 내려와 있는 문화유산들이 다 있어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복합문화유산이 최고의 관광 자원이잖아요. 그러려면 향토사를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지방정부 잡지를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타 지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절호의 매체잖아요. 다른 지방은 무엇으로 관광 자원을 해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대박을 났던가.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격이 있는 지방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으뜸이에요. 코로나 이후는 국내외의 관광객이 엄청 움직일 거예요. 올 거예요. 그때 뭘 보여줄 거예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같이 지금 마치 디지로그 이렇게 하듯이 지방도 자연유산만 팔아먹을 게 아니고 문화유산과요. 그래도 복합. 정부나 혹시 지자체에 뭐 당부의 말씀이나 뭐 제안이 있습니까? 향토사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을 발굴한가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문화청에서 만든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선의의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면은. 좋죠.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 좋은 거를 만들고 이 방송 듣고 또 이
매체를 통해서 네. 문화유산 신탁에 물밑듯이 가입하겠다고 들어오면 나도 관심 너무 있는 힘든데?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문화유산 홈페이지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월 만 원 이상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단체이기 때문에 다 보전해 드립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뭐 계획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 이런 네트워크가 또 필요하다고 봐요. 네, 네. 강물이 오대산부터 내려오니까 제가 수원을 올라가다 보면은 양평에서 양수를 거쳐가지고 한강으로 와서 한강에서 또 다시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듯이 문화유산도 어느 지방에서 단절되는 거 아니잖아요. 팔도가 다 네, 연관돼서 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지방정부 이 잡지에서는 특히 네. 이제 아까 아날로그까지 해서 그야말로 잘 돼 있으니까는 그렇게 엮어주는 일 네. 그게 문화유산 신탁이 또 해야 할 일이니까는 네. 네. 우리가 그런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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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당발이신 우리 회장님만 계시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아유. 더 많이 잘 보존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럼요. 보존해서 네. 또 더 네. 발전시켜서 후손들 네. 잘 넘겨야죠. 네. 아까 마당발이고 오늘부터 이 신발을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꿔 신어야 되겠네요. 네. 회장님께서 이제 못다한 말씀. 이런 말은 꼭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제가 가끔 이제 회원 권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고수는 즉시 시행하고 네. 하수는 뒤로 미룬다 이런 말인데 네. 방송을 들으시든 또 잡지를 통해서든 모든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아는 것은 바로 행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행 합일이 돼야지 네. 아는 것 따로 행동한 것 따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귀에서 독자 여러분 정말 자기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잘 넘겨줄 것인가를 바로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네.